자, 이번 시간에는 매개변수가 하나인 생성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는 크게 제가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 생성자라는 게 있고요. 기본 생성자는 매개변수가 하나도 없는 생성자이고요. 그럼 다른 생성자가 선언되어 있지 않으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라도 다른 생성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 기본 생성자는 자동으로 추가되지가 않아요. 따라서 다른 생성자를 선언하고 기본 생성자를 자기가 디자인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명시적으로 코딩에 써줘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기본 생성자는 그 매개변수가 하나도 없는 형태의 생성자이고 얘는 컴파일러에서 자동적으로 추가되기도 하고 추가가 안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복사 생성자입니다. 그 복사 생성자는 이런 거죠. 기존에 A라는 타입이 있어요. A라는 변수가 있는데 B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B가 A를 참고해서 만들 때 이때 사용되는 생성자가 복사 생성자입니다. 복사 생성자는 성격상 보면은 A라는 녀석이 있고요. 이미 A라는 녀석이 있고 B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메모리 확보를 합니다. 메모리를 확보를 해요. 메모리 확보. 그 다음에 A에 있는 값을 여기다가 할당합니다. 그래서 복사 생성자는 두 가지 역할을 하죠. 메모리 확보 플러스 값 할당. 그래서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 뒷부분은 메모리 할당 뺀 나머지는 할당 연산자하고 똑같습니다. 할당 연산자하고 하는 역할이 똑같아요. 부분적으로. 따라서 복사 생성자를 선언하면은 동시에 뭘 선언해주라? 예, 할당 연산자도 선언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두 개가 서로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이번 시간에 언급할 매개변수가 하나인 생성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도 언급할 매개변수가 두 개인 생성자입니다. 그 매개변수가 하나인 생성자를 제가 이렇게 따로 분류한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은 매개변수가 하나인 생성자는 암묵적인 타입캐스팅의 용도로 사용이 되어져요. 타입캐스팅이라는 거는 A라는 타입에서 B라는 타입으로 이렇게 변경이 될 때에 이걸 이제 A에서 B로 바뀐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타입캐스팅이라 불러요. 이러한 용도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A를 들어서 보죠. 여기 이제 생성자를 선언한 거 보니까 기본 생성자고요. 그 다음에 소멸자고요. 그 다음에 자기 타입의 컨스턴스 레퍼런스니까 복사 생성자입니다. 그쵸? 자, 복사 생성자를 선언하면 어떻게 하라? 할당 연산자도 같이 선언하라. 그래서 두 개를 넣어놨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인티저 n을 받는 형태는 이게 바로 매개변수가 하나의 생성자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디폴트로 이렇게 10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를 받는 형태니까 디폴트로 들어간 이걸 무시합니다. 계산할 때는 이걸 무시를 해요. 그러면은 my의 argument는 뭡니까? 얘도 역시 매개변수가 하나의 생성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요, 디폴트 값이 있는 거는 빼고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할 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컨스턴트 커렉터의 포인터니까 얘도 역시 그 매개변수가 하나인 생성자입니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를 갖냐면은 암묵적인 타입 캐스팅의 용도로 사용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자, integer n 해서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매개변수 첫 번째 그 하나로 사용되는 형태죠. 근데 지금 아래 코딩에서는 my argument에서 ARG라는 걸 만들고요. ARG에 1을 지금 대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컴파일러 해보게 되면 약간 에러가 뜨지 않습니다. myARG하고 1은 틀림없이 어떠니까 타입이 다르죠? 타입이 다르죠? 타입이 다른데 C++ 컴파일러는 이런 코딩, 이렇게 그냥 눈으로 봐서는 굉장히 황당한 코딩인데 이런 코딩을 보더라도 C++ 컴파일러는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길목을 찾게 돼요. 뭐냐, 무슨 얘기냐면은 1이라는 인티저 타입을 아규먼트와 같은 타입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조사한다는 겁니다. 즉, 이 C++ 컴파일러는 타입 캐스팅이 그 가능한지를 확인을 하게 돼요. 타입 캐스팅이 가능한지를요. 타입 캐스팅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그 명시적으로 타입 캐스팅하는 방법이 있어요. 명시적으로 타입 캐스팅하는 하는 구문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오퍼레이터 뭐 인티저 이런 식으로 그 함수를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리는 걸 이제 명시적인 타입캐스팅 함수라고 부르는데, 명시적인 타입캐스팅 함수가 있는지를 찾아봐요. 어떤 거에 대해서 냐면 1이라는 타입, 1이 지금 인티저인데 인티저에 이런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 1차적으로요. 그래서 이게 없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를 또 찾는 게 타입캐스팅 가능성. 어디 찾냐면은 요 아규먼트 타입 있죠. my argument의 make 변수가 하나인 생성자를 찾아봅니다. 찾아봐서 있으면은 이를 뭐로 변경해요? 이를 my argument로 변경하게 됩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1차적으로는 1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명시적으로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오퍼레이터라는 뭐죠? 타입캐스팅 명령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있으면 얘를 사용하고요. 없으면 두 번째 ARG라는 녀석한테다가 이제 그 기능을 부여합니다. ARG라는 타입, 즉 my argument라는 타입 안에 생성자가 있는데 그 생성자가 하나인 거에 대해서 요 타입과 같은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그래서 여기 있죠.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은 ARG는 내부적으로 my ARG에 1로 이렇게 바꿔서 어셈블링을 해버립니다. C++ 컴파일러가요. 실제 이제 그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잠시 보면요. 잠시 보면은 지금 이제 아홉 번째 라인에 있는 이 부분인데요. 내부적으로는 얘가 이제 어셈블러를 바꾸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보면은 여기에서 요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메모리를 원래 그 ARG라는 녀석은 스택의 24번째 위치에 그 메모리를 갖고 있어요. 24번째 위치에다가요. 근데 얘를 갑자기 보면 32로 늘리고 있어요. 즉, 8개군요. 8개만큼 메모리를 확보를 해서 32번째라고 해서 이렇게 이동시키고, 여기 이제 요 사이에 있는 8개의 메모리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8개의 메모리는 실제로 뭐냐면은 ARG 타입과 똑같은 타입이죠. 그런 다음에, 뭐, 그 전에 보니까 푸시로 해서 이제 스택에다 1이라는 걸 집어넣네요. 집어넣고, 그 다음 메모리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생성자를 호출했습니다. 임시변수를 만들어요. 임시변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1이라는 값을 넘겨주고 생성자를 호출되는 식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결국 뭐냐면은 이 부분은 ARG는 my ARG의 이하고 똑같게 되는 겁니다. 코딩이 완벽하게 똑같게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변수가 있죠. 이 변수를 여기다 넘기기 위해서는 이 뭐를 사용해야 돼요? 이 등호인, 즉 할당 연산자가 한번 호출되겠죠. 할당 연산자가 호출이 돼서 그 임시 변수의 값을 이 ARG에다가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임시 변수는 소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멸자가 임시 변수에 대해서 소멸자 호출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임시 변수는 어디에 만들어진 겁니까? 예, 스택에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동 변수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C++를 배울 때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구문을 보고 ARG는 이런 이 구문을 보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실제로는요.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큰코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실제 보이는 코딩하고 실제 어셈블링 했을 때 C++ 컴파일러가 어셈블링을 알아서 이렇게 씌워버리는 역할을 하죠. 그 임시 변수를 만들어서 이런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컴파일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른 언어와 다른 점은 C++ 컴파일러 다른 언어와 다른 점은요. 굉장히 그 C++를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컴파일러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프로그래머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달라요. 다른 언어와 다른 점이. 컴파일러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를 C++ 컴파일러는 어느 정도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코딩을
완벽하게 구현이 가능해요, 실제로는요. 이게 다른 컴파일, 다른 언어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C++ 컴파일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은요, 역으로 컴파일러의 메커니즘을 굉장히 잘 알아요. 자, 이 부분을 잠시 이제 주목하시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진행하니까 때에 따른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explicit라는 명령어를 앞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explicit,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하나인 생성자 앞에다가 explicit라는 역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번역하면은 뭐 명시적인, 이건 이제 줄임말이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요 구문이 에러가 뜹니다. 아까 여기 ARG는 1이라는 구문이 에러가 떠요. 에러가 뜨는데 어떤 식의 에러가 뜨냐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컨버전이란 말, 컨버전이란 말 써있죠. 이게 이제 타입캐스팅의 그 다른 타입캐스팅을 컨버전이라고 부르면 데이터 컨버전 이렇게 부르는데 수락되지 않는다. 컨버전이 수락되지 않는다라고 갖고 있어요. 즉 이 코딩은 이렇게 했을 때 얘를 옮기고 싶은데 첫 번째는 1이 1, 인티저 타입에서 이쪽으로 변하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 이 녀석이 ARG에서 그 인티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조사해 보는데 그때 이제 생성자를 제가 매개변수가 하나인 걸 조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explicit가 있는 거는 경우에 체크가 되겠으면은 걔는 패스해야 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데이터 타입을. 그래서 아, 데이터 타입을 못 바꾼다. 라는 에러가 들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쓸 때 이렇게 ARG는 my ARG 가로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명시적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조금 더 주의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작성을 해보게 되면요. 자, 클래스를 하나 정해내리겠습니다. 간단하게요. 클래스에서 TT라고 이렇게 그냥 내릴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하나 넣을 겁니다. integer, n 뭐 이런 식으로요. 넣고. 자,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include를 하겠죠. include. tth를 그냥 가져올 겁니다. 자, tth에 a를 하고요. 자, 여기다가 제가 요런 걸 하나 누르겠습니다. 그냥 void로 해서 test에서요. tth에 constants. 뭐, 요런 식의 그 함수를 하나 정의를 내릴게요. 여기에다가 뭐 템프라고 하나 쓰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일단 컴파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컴파일에 tt가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죠. 생성자를 하나도 여기 보면은 기본 생성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허락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 생성자 한번 넣어보죠. 자, 이렇게 넣어주고.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니까요. 자, 컴파일 하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테스트에다가, 만약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를 써버리면요. 자,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역시 패스가 되어졌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2를 연결했는데 2가 뭐로 바뀌는 겁니까? 이걸 잘 보면요. 여기는 2를 넣었지만 2가 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건 뭐예요? TT 타입이잖아요. 근데 TT 타입에 여기 인자가 하나인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T를 어떻게 넣습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컴파일러는 이제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죠. TT에 2 이렇게 해서 임시 변수를 만들어서 임시 변수를 여기다 남기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동적으로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건 어떨까요? 뭐 비교를 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런 구문을 일단 컴파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컴파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요 그
비교 연산자가 뭐 이게 정의가 안 내렸다 이런 뜻일까요? 그 여기다 제가 비교 연산을 하나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불의 operator 등호 constants의 TTA reference R H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간단하게 그냥 true 뭐 이런 식으로 넣겠습니다. 자, 비교 연산자를 넣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렇게 패스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 구문도 언뜻 보면 TT 타입하고 3이라는 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패스가 됐어요. 역시 여기도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TT 가로축 3. 즉, 매개 변수가 하나인 거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어떤 코딩의 실수를 할수 있는 여지가 많아져요. 물론, 이걸 정확하게 알고 사용한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지만, 문제가 안 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작동이 일어난다는 건 때에 따라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비교 연산자, 뭐 이런 거다 되는가요? 비교 연산자 숫자를 넣는데 돌아간다든지 중간에 임시 변수 만드는. 그래서 요들 사이에서 이렇게 그 인티저, 뭐죠? 매개 변수가 하나인 생성자와 그 매개 변수가 하나인 생성자가 가지고 있는 그 타이캐스팅의 어떤 속성, 암묵적인 타이캐스팅의 속성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코딩에서 이런 그 자기도 모르게 작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때에 따라서 굉장히 유용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소수 같은 경우에 복소수는 i 플러스 1 플러스 i 뭐 이런 형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있고 복소수 부분이 있는데 복소수 부분을 그 0인 상태로 하고 그 숫자와 이렇게 비교를 할수 있는 수가 있겠죠. 복소수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이 클래스가 일반 정수하고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냐면은 수학적인 어떤 논리하고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그런 경우는 이런 그 매개변수가 하나인 거, 그 매개변수가 하나인 거를 잘 적절히 사용을 해서 그 비교 연산자를 좀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는요. 어쨌든 간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유용할 때가 있다. 그러나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뭐냐면 매개변수가 하나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쓰고 싶지 않다. 암묵적인 타이캐스팅을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앞에다가 explicit라는 이 키워드를 넣어주면은 그 컴파일러가 얘를 읽어들여서 암묵적인 타이캐스팅이 불가능 그 암묵적인 타이캐스팅 하도록 어셈블을 작성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명시적인 것만 허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매개변수가 두 개인 생성자는요, 뭐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받는 거죠. 인티저 width하고 height를 받아서 처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new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를 내리면 됩니다. 뭐 일반적인 것들하고 똑같고요. 이제 이그 매개변수가 두개 이상인 경우요. 근데 이제 대신 주의할 것이 너무 많은 그 매개변수를 두개 되면 굉장히 이렇게 그 코딩을 이해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같은 경우는 두 개잖아요, 그렇죠? 두개 정도의 매개변수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뭐열 개다. 매개변수가 열 개다. 그러면은 쓰러지겠죠? 그다음에 일일이 기억도 못할 거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좋은 방법이 10개를 묶어서 하나의 뭘 만들어요? 스트럭처를 만들면 되겠죠? 예. 하나의 스트럭처를 만들어요.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집어넣게 되면 이 스트럭처하고 이 데이터 타입하고 뭐그 어떤 이 스틸은 이 클래스하고 이 데이터 타입은 얘는 얘를 그 구성하는 그 프로퍼타이즈 정도가 됩니다. 어떤 속성 정도, 속성값 정도가 돼요. 속성값을 스트럭처를 디자인하고 그 속성값을 기초로 해서 제너레이트 되어지는 새로 어떤 생성이 되어지는 인자들이 있어요. 어떤 예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녀석을 클래스로 래퍼링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요. 이 매개변수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성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많은 거를 대부분 그게 한그 7개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문서에 보면 7개 이상 되는 경우는 그 따로 그 매개변수를 따로 디자인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많게 되면 따로 이렇게 스트럭처나 따로 이렇게 디자인하게 되는데 얘하고 실제 이제 클래스가 여기 my argument라는 클래스가 있고 얘가 들어가는 스트럭처라 그러면은 얘가 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스트럭처하고 여기는 마이 어,
마이 아규먼트가 1대1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얘는 이제 속성을 표시해 주고요. 속성을 표시해 주고 이 값을 받아서 얘가 my argument가 어떠한 거를 이렇게 크리에이션 하는 형태 있죠? 그런 식으로 디자인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값이 곧바로 이 속성 스트럭처가 곧바로 이 my argument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곧바로 의미해서는 안 돼요. 얘는 얘를 만드는 어떤 재료로 그걸 얘를 그 스트럭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 이런 메커니즘을 가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 객체 생성 제한하고 소멸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